이런 전세 사기 피해, 강서구에서는 화곡 일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찬양 서울 강서구 의원이 강서구청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으로 강서구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777건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화곡 일동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곡 본동과 등촌 일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